수심 1400m 심해에서 4년 반 동안 알을 품는 문어. 바로 그레네리돈 심해 문어야. 다리를 제외한 몸길이 9cm 정도 되지. MBARI 연구진은 2007년 5월 미드워터 원이라는 심해 협곡을 조사 중 1400m 지점 협곡 바닥에서 이 문어를 발견했어. 이후 4년 반 동안 18번이나 동일한 장소에서 이 문어를 관찰했지. 이 문어는 독특한 흉터가 있기에 확실히 식별할 수 있었어. 4년 반 동안 문어의 알은 점점 커져갔고 반대로 어미는 점점 작아지고 피부는 느슨해지며 창백해졌지. 2011년 9월 연구진이 한 달 만에 다시 찾았을 때 어미는 없어졌고 160여 개의 빈 알껍데기들만 남아있었어. 문어의 생태 특성상 어미는 죽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.